안녕 놀라십니까? 네. 뭐 아침부터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뭐 분위기만 좋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네? 네. 자, 그 지난 시간에 그 경제에 들어가서 수요에 대한 거를 이제 정리하셨고, 잠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요인이 이제 불변일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그죠? 얘가 상승하면은 얘가 왜 줄어들겠어요? 어? 비싸서요? 예, 네, 그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비싸면 당연히 소비하는 양이 줄어들죠. 우리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바에 의하면 이게 수요 법칙이죠. 예,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표시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얘가 상승했더니 얘가 이제 변했고요. 여기도 소득이 변했더니 얘가 변했잖아요. 그죠? 근데 둘 다 수요량이 변한 거는 똑같은데 이걸 변화를 준 요인이 틀리죠. 그죠? 가격의 변화에서 수요량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용어상에서 무슨 변화라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무슨 변화? 네, 이걸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이 변화를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 우리가 표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응? 자, 요거는 우리가 요렇게 있을 때요. 요렇게 수요 곡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서 수요량이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선이잖아요. 네, 이 선에서 원래 여기가 균형점이었는데 얘가 지금 이 점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이동한 거예요? 수요 곡선상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네, 그러니까 수요 곡선상의 이동으로 수요량이 변한 것도 있죠. 그거를 용어상에서 무슨 변화라고 한다? 그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은 얘는 지금 뭐가 지금 변했냐면 소득이 변했잖아요.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용어상에서 무슨 변화라고 한다? 예, 네, 이거는 수요의 변화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었을 때요. 자, 소득이 증가해서요. 가격은 그대로예요.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한 경우 있죠. 네?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증가해서? 소득이. 그러니까 뭐가 변한 건 아닌 거예요. 가격은 그대로란 얘기예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를 이 선에서는 표시할 수가 없죠. 이 선에서는. 그 이 변화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선을 하나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뭐가 이동한 거?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그래요. 수요의 변화. 그걸 용어상에서 뭐라 그런다? 예, 그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하나의 선 있죠. 예, 이 선에서 이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안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근데 얘는 뭐가 이동한 거예요? 여기 원래 이렇게 선이 하나 있었으면은 이 선이 이동을 하죠. 이렇게. 이렇게 선이 이동한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것을 무슨 변화? 그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예. 요게 이제, 요게 이해가 되면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도 똑같은 거예요. 요건이. 공급량의 변화도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뭐 하나밖에 없다. 가격밖에 없어요. 그럼 공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럼 걔는 곡선이 이동하는 걸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가령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만약에 단독 주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을 연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뭐가 비슷하냐면 효용이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효용이 비슷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걸 더 많이 소비를 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원래 이런 거죠. 이 도시에 이주하려고 와서 집을 알아보는데 원래는 아파트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체 시세가 비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을 소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요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대체재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 한다? 대체재.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뭐 하면요. 예,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죠. 그게 수요의 법칙이니까.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대신에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죠? 그러면 단독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승해요. 그죠? 그러면 한 재화의 가격이 뭐 할 때? 상승할 때 소비와 가격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 애를 우리가 대체재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재화? 대체재. 그 관계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조금 되시면요. 11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15페이지 가시면 거기 문제 7번 있죠. 115페이지에 박스 찾으셨나요? 자,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죠. 여기서 이제 아파트 시장이라고 그랬으니까 해당 재화가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박스 안에 보면,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놨죠.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얘가 상승할 때 얘가 증가하죠. 예, 네, 근데 거기 보면 대체 주택의 가격이 뭐 했대요? 하락하죠. 예? 네?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 수요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네? 우리가 대체재들은 대체재의 가격의 움직임에 비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애가 대체재예요. 얘가 가격이 지금 뭐 했어요? 하락했죠. 그럼 얘 수요는 감소한다고 해요. 감소. 응? 얘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졌으니까 얘가 가격이 하락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에 보면 얘가 상승하니까 이 수요가 늘어나죠. 얘를 대체해서. 근데 얘가 싸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해당 재화의 소비를 줄이고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줄어드니까 이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실전에서 이렇게 출제해 주는 거예요. 실전에서. 그러면 뭐만 알면 돼요? 대체재 관계는 가격과 이 소비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해당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죠? 그럼 해당 재화의 수요도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얘가 싸졌으니까. 그게 무슨 재화다? 그게 대체재라는 거예요. 대체재. 요 두 가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을 때 요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요. 요게 매년 시험에 인용을 해줘요. 출제를. 그러니까 얘네 두 가지의 논리를 반드시 이해를 해줘야 돼. 이해를.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자꾸 반복을 하면서 정리가 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아니, 마트에 가서 소비하시면 비슷하면 가격이 싼 걸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올리고당하고 설탕이 있죠? 올리고당하고 설탕이 있는데 얘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인하됐어요. 그럼 비슷한 효용을 주면 얘는 가격이 그대로고. 그러니까 얘도 예들어서 3,000원인데 얘가 만약에 1,500원으로 이렇게 떨어졌고요. 얘도 가격이 3,000원이에요. 그러면 효용이 비슷한데 얘가 싸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싼 걸 더 많이 소비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얘 소비가 늘어난 대신에 얘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애들이 무슨 재화? 그게 대체재라는 거예요. 응?
대신 소비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강의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중요한 요인 같으면은 그 다음 주에 수업 들어올 때 간략하게 포인트 된들만 이제 복습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습을.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는 요 대체재 관계하고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 변화를 잘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78페이지 공급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시는 거예요. 자, 공급이라는 것도요. 생산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뭐를 얘기한다?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을 해서 생산자가 공급하겠다는 욕구이자 뭐를 나타내겠어요? 예, 계획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이거는 이제 공급자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데 이렇게 납품하는 농부들이 있겠죠. 그 만약에 이 사람이 사과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려고 할 때 만약에 농협에서 제시하는 박스당 가격이 있죠. 박스당 가격이 1,000원일 때는 한 10박스 공급하겠는데 만약에 가격을 1,500원으로 제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20박스 공급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농협에서 제시하는 단가가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한 박스의 가격을 농협에서 1,000원을 제시할 때, 1,500원을 제시할 때, 2,000원을 제시할 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격이 제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농부는 1,000원일 때는 10박스를 갖다가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거고요. 만약에 1,500원으로 올라가면은 몇 박스를? 20박스를. 2,000원 올라가면은 몇 박스를? 30박스를 공급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만약에 특정한 날에는 농협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얼마? 1,500원일 때. 이 사람이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은 얼마가 되겠어요? 20박스가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는 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급량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전체를 나타내는 것을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급.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무슨 생각만 하시면 되냐면 공급자가 시장에 주어진 모든 가격에 대응해서 공급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을 뭐라고 그런다? 공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의 가격은 조금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응을 해서 공급자가 갖고 있는 계획. 자, 그러면 이런 공급의 성격이 있는데요. 얘도 첫 번째가 뭐냐면 사전적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이라는 거는 공급이 완료됐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올해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올해 시험에도 공급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 틀리고 매각이 완료됐다 그래도 틀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전적이니까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그리고 얘가 무슨 공급이라고 얘기하냐면 얘도 무슨 공급이라고 그래요? 유효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공급하겠다는 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의 공급도 무슨 개념을 대입을 한다? 유량 개념을 대입하는 거예요. 유량. 그래서 얘도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명시가 돼요.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그 시장에 공급된 양의 규모가 큰지 작은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주택 공급을 만약에 10만 채를 했다라고 그랬을 때요. 이 10만 채의 규모면은 상당히 많은 양인 거예요. 그 여의도 아시죠? 여의도에 가면은 주택이 전부 다 아파트로만 돼 있어요. 근데 걔네 전체 가구 수가 만 가구가 안 돼요. 거기 공급된 게 9천 한 900 얼마인가 그 정도 돼요. 거기에 10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2, 3년 사이에 이렇게 공급했다 그러면은 무척 많은 양이 공급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10년간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양이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겠죠. 1년 평균 한 만 채씩 공급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이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는 수요하고 공급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무슨 개념을 대입하냐면 유량 개념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유량 개념을.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묶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H건설은 2019년도 올해 주택을 예를 들어서 1,500채를 분양을 했는데 내년에는 2,000채의 공급 모를 계획을 수립을 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2020년에 공급하겠다는 2,000채를 공급하겠다는 요건 뭐예요? 계획이지. 2,000채를 실상 공급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미 올해 몇 채를 1,500채를 지어서 분양을 한 실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다 500채를 더 플러스해서 공급할 만한 모두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언제 공급하겠다는 얘기냐면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명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는 무슨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유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급한 양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공급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79페이지 중간에 가면 공급 함수라고 돼 있어요. 자, 공급 함수라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급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관계를 함수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S는 이게 quantity of supply의 약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supply가 공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양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약어로 표시했을 때 이렇게 QS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엔 안 나오겠죠. 안 나오는데 이게 또 궁금할 수가 있죠. 선생님 여기다가 QS라고 그랬는데 저게 뭔가. 그죠? 근데 차마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그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미리 알아서 다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영향을 주는 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는 관련 재화의 가격 있죠. 대체재, 보완재의 가격 변화가 중요해요. 수요 측면에서는. 근데 공급 측면에서는 걔네들보다는 얘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술 수준하고 뭐하고 생산 요소 가격.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주로 얘네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 측에서는 요거를 가지고 지문으로 활용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변화도 얘가 변하고, 그죠? 기술 수준이 변해도 공급량이 변할 수 있고,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이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무슨 변수라고 그랬어요? 예, 독립 변수고, 얘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변수? 예, 종속 변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했을 때랑.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용어상에서 보시면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해놨죠. 예. 네. 그러면 끊어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생산 요소라고 되어 있죠. 생산 요소라는 거는 물건을, 즉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재료 있죠. 재료를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생산 요소 하면은 토지 있죠. 노동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자본 이렇게 했을 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지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뭐 이자. 얘네들이 바로 뭐 얘기한다. 이게 생산 요소 가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부동산 공급량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겠죠. 네,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지문을 쓸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얘네를 이게 변수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면서 지금 해 주실 거는 용어를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용어를. 우리가 왜 책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진도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페이지를. 그죠? 계속 째려만 보다가 내일 해야지. 그리고 덮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음에 돌아오면은 모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확인하시고. 자,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격하고 기술 수준하고 생산 요소 가격이 모두 변화가 되는 거는 하나의 그래프 상에서 다 표시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 네, 그래서 똑같이 가정을 부여하는 거예요. 뭐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요.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여기 있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는 뭐가 된다? 해당 재화의 가격인 거예요. 이게 아파트면은 아파트가 되는 거고, 주택이면 주택 가격이 변하면 주택 공급량이 변하겠죠. 예, 네, 그래서 일반적인 공급 함수는 공급량과 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임의의 공급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공급 함수를.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우리가 공급량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렇죠? 예, 네,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P가 프라이스의 약어라고 해서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의로 가격을 10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P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1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100 플러스 2 곱하기 10의 논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공급량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20. 자, 근데 만약에 가격을 우리가 올려봤어요. 10이 아니라 얼마로? 20으로. 그러면 P가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20으로. 그러면 100 플러스 2 곱하기 20의 논리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 14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10일 때는 120이지만 가격이 20으로 올라갔더니 양이 어떻게 돼요? 늘어났죠. 근데 반대로 가격이 1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란 얘기죠. 그러면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가 된다? 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반비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비례 관계라고 표시하는 거를 그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그런다? 네, 이걸 우리가 공급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법칙? 공급 법칙.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그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데 공급량은 네,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요 관계가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움직임에 따라,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가격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을 배웠을 때 가령 예를 들은 거예요. 가격이 10%가 뭐 했을 때? 상승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라고 그러면 이때 수혜량의 변화 있죠? 수혜량의 변화를 물어봤을 때 얘가 지금 몇 프로? 10% 상승했잖아요. 그때 요 수혜량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어? 줄어드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게 수요 법칙이니까.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수요량은 반대로 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게 나중에 이해가 되면은 요거 계산할 때 되게 쉬운 거예요. 계산할 때. 그러면은 얘가 10% 상승했죠? 그럼 수요량은 줄어드는데 요 크기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크기만큼. 그러면 10 곱하기 0.5 하면 얼마 되겠어요? 5 나올 거예요. 그 5% 줄어드는 거예요. 몇 프로 줄어든다? 5%.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수식이 있게 되면요. 분수식에서 보면은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의 미지수는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모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세 개의 변수가 있으면 두 개의 변수의 값은 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가 주어진 거예요? 10% 줬죠? 이게 얼마?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분자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곱해서 올라가면 돼요. 그죠? 그럼 10 곱하기 0.5 하면 얼마? 5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계산에 대한 것에서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예,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인 것 있죠? 예, 그래서 지사 학개론에서 계산 논리 나오는 건요, 이게 거의 다예요. 이게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해요. 이게. 뭐 나머지 뭐 다른 것들은 조금 추가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게 공급 법칙이고요. 이 공급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뭐겠어요? 예, 그게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는 뭐로 쓰기로 하고, 예, 공급 양으로 쓰기로 했을 때, 그죠? 가격이 10일 때는 120이고요. 가격이 20일 때는 140. 여기 요 가격과 양에 대한 거는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생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점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들을 쭉 연결한 선이 뭐? 그게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무슨 길을 갖는다? 우 상향하는 기울기를 가져요. 얘가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것은요, 공급 곡선은 우리가 생산비 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생산비를 반영한 곡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에서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잖아요. 가격이 10일 때는 120을 생산을 했는데, 만약에 140으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뭐가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격이 그대로 있으면은 공급량을 늘릴 수는 없겠죠. 그 양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상승해야 돼요? 가격이 상승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돌아오게 되면, 심화 과정을 가게 되면 이제 생산비 곡선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보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명색이, 제목이 무슨 과정? 심화 과정인데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공급 함수를 기초로 해서 공급 법칙하고 뭐 공급 곡선. 그래서 공급 이 법칙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셔서 80페이지 가 보시면 중간에 이제 5번에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라고 있죠. 가로 열고 역시 별표로 해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파트의 분양가가 천만 원이었어요. 천만 원. 자, 얘가 지금 천만 원인 상태에서 시장에서는 아파트의 공급량이 이렇게 1,000채였어요. 근데 이 분양가가 1,500으로 상승했어요. 그랬더니 아파트의 공급량이 1,500채로 늘어났어요. 그죠? 근데 이 분양가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한 800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아파트의 공급량이 예를 들어서 800채 규모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공급량이 지금 변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공급량이 변화가 된 거는 뭐가 변한 거예요? 분양가.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이렇게 공급량이 변한 것을 무슨 변화? 그걸 공급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변화? 공급량의 변화. 그래서 용어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해당 재화에 뭐가 변했을 때, 예, 가격이 변했을 때,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요,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변화라고 한다? 공급량의 변화.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원래 이게 평방미터당 1,000만 원일 때 이게 천체가 이렇게 공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었을 때 얘가 만약에 1,500으로 상승하게 되면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1,500제로. 근데 이 여기 있는 분양가가 이렇게 하락하면은 공급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공급 곡선은 하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무슨 이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점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 그걸 우리가 무슨 변화라고 한다. 공급 양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요, 아파트의 분양가가 1,000만 원이었을 때 이때 아파트의 공급량이 천체였어요. 자, 그럴 때 얘는 그대로 얼마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인데 얘가 1,500채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얘가 800채로 이렇게 양이 줄어들기도 해요. 그럼 얘는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다른 애들이 변했다는 얘기죠. 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배우셨잖아요.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가격은 그대로지만 생산비가 늘어났잖아요. 이거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고.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면은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생산비가 줄었으니까 공급하는 양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그대로예요. 그죠? 그 얘 말고 뭔가 다른 애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게 되면 건설 노동자의 뭐가 변해서, 임금이 변해서, 아니면 기술 수준의 어떤 이제 개선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이걸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변화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요, 해당 재화의 가격 외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 외 요인은 다양하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결과는 공급 곡선의 뭐로 나타날 수 있다. 예,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 상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이게 1,000만 원이고 천체를 이렇게 공급을 했었을 때 분양가는 그대로 1,000인데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죠. 1,500채로. 아니면 공급량이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 변화는 이 선에서는 변화를 줄 수가 없죠. 뭐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가격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원래 있던 곡선이 우측과 좌측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는 게 무슨 변화다? 그게 공급의 변화예요.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건 해당 재화에 뭐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가보셨던 쪽에서 예, 114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114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5번 문제 있어요. 그죠? 자, 5번 문제 보시면 주택 공급 변화의 요인과 공급량 변화의 요인이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는 포인트는 뭐냐면 공급량의 변화만 보면 돼요.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는 해당 재화가 뭐가 되겠어요? 주택이겠죠. 주택 공급 변화인과 공급량 변화인이니까. 그럼 1번 지문에 보면 공급량 변화요인으로 가봤을 때 주택 가격 상승은 1번 지문밖에 없잖아요. 그럼 걔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똑같은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찾으라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만 보면 돼요. 수요량의 변화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해당 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를 구분할 때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시험에 있었을 때 옆에 7번 한번 가보시면 7번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물어봤죠. 그럼 곡선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아파트 가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박스 안에 보면은 네 번째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이 안에다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구분할 수 있느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알고 있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게 되면은 문제의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답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내용이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간단한 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하냐면 실수해요. 실수. 그리고 이제 나중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게 그 7번 문제 보시면요. 두 번, 박스의 두 번째 보면 건축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라고 있죠. 이거는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공급 변화 요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출제자들이 주로 써주는 게 수요 변화를 물어보면서 공급 변화 요인도 하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수요 변화율인데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해당 재화의 가격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대체재 보완재 있죠. 예, 이걸 구별하는 거는 거의 필수적으로 지문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세 가지를 내가 걸러줄 수 있으면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툭툭툭 제거하면서. 그래서 몇 분 안에 풀 수 있다? 1분 안에. 근데 여기 있는 7번 문제는요, 이거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거는 객관식을 가장한 주관식이라고요. 다 풀어야 되니까. 에? 에,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박스 형태의 문제가 있으면요, 걔를 먼저 풀지 마시고 이건 나중에 푸셔도 돼요. 시간이 걸리니까. 실력이 있으면요 뭐 다 푸는데 그게 또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셔갖고 공급 변화 요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다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공급 변화 요인이라고 해놨죠. 예, 걔도 별표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얘들도 뭐냐, 물론 당연히 별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공급 변화 요인이니까 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격은 아닌 거예요. 가격 말고 다른 애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배워보셨잖아요. 뭐를 얘기하는지. 그죠? 예, 그러면 얘를 표현을 할 때 뭐 이런 거예요. 택지 건설용, 예를 들어서, 여기.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있죠. 예,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뭐가 늘어나니까? 생산비가. 그러면 얘가 변할 때 가격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가격은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격은 일정한데 생산비가 늘어나면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공급자들은 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냐면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은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 있죠? 시장 이자율이 상승해도 공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시험에서 지문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이걸 이렇게 풀어서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면, 예, 이렇게 변화가 돼서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리고 기술 수준의 변화라고 그랬을 때요. 건축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그죠? 종종과 같은 가격이라도 공급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중동 지역에 가서 고층에 왜 그
오피스라든가 왜 호텔 뭐 이런 거 짓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건축공법이 개발이 돼가지고 몇십 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한 6개월이면 된대요. 그게 시멘트를 압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이 됐대요. 원래 시멘트라는 게 양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게 압축 기술이 돼가지고 이 공사 기간이 엄청 단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 들어갔을 때 건축비 얼마라고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받았는데 공사 기간이 줄어들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에 대한 이 부분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라고 그랬을 때요. 만약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급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어? 공급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혹시 박관장만들 흡연하시나요? 벌써 한 4, 5년 됐죠? 담배 가격이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이렇게 바뀔 때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부터 4,500원이 되고 2019년에서 12월이 됐잖아요. 이때 담배 피는 사람들은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담배를 구하기 위해서 난리 난 거예요. 왜? 며칠 지나면은 얼마로 올라가니까 4,500원으로. 근데 담배 찾으러 다녀보면 동네 슈퍼고 마트고 할 거 없이 담배가 없어요. 담배가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안 들어왔을까요? 안방의 창고에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왜? 버팅겼다가 이날 돼서 팔면 똑같은 상품인데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오직 많이 쟁여놨으면 이게 중간에 4,500원을 바뀐 다음에 포장을 바꿨어요. 포장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날 포장이 1년 내내 나오는 거예요. 담배가. 얼마나 많이 쟁여놨단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양반도 이때 이렇게 올라갈 때 담배를 얼마나 사서 비축을 해놨는지 차 뒤 트렁크에 박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양반도 그거 가지고 한 6개월은 그거 갖고 핀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근데 이거 많이 사서 쟁여놨을 때 이거 한 3년, 4년, 5년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양반이 담배인상공사 쪽에 가가지고 가끔 저희들이 이런 데 이제 가서 이제 특강 같은 것도 해요. 이제 그쪽에서는 담배인상공사니까는 강의 고생하셨다고 선물로 뭘 줬겠어요. 담배를 그 대형 박스로 해서 받았는데 그거를 갖고 해서 혼자는 다 못 필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는 사람들 한 버릇씩 나눠주고 막 이러고 난 다음에 한 3년인가 얼마 지났더니 향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진다는 거죠. 소위 얘기한 대로. 그래서 그걸 갖고 있어가지고 한 3분의 1은 그냥 그대로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해는 하시겠어요? 공급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지금 공급하지 않고 더 오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할 때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있죠? 가끔 우리도 내 집이 이제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중개업소에 내놓을 수는 있어요. 내놓을 수 있는데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면 어떻게 돼요? 걷어들인다고요. 더 오른 다음에 팔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소비자는 틀리잖아요.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되면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급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거기 중간에 보면은 문제로 확인하기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시면은 자 3번 지문에 가면 이렇게 해놨죠.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즉 82페이지 중간에 가면 문제로 확인하기 문제 있어요. 그죠? 거기 3번 지문에 가면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은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5개의 지문에 대한 거를 돌아가면서 강의를 듣다가 이렇게 쭉 봤을 때 5개의 지문이 이제 내가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이게 처음에 공부하면요 머리 아프죠. 에? 평상시 접했던 용어들이 아닌데 에, 그렇다고 얘만 공부하냐면 그것도 아니고 민법도 들어야 되고 그죠? 민법은 들으면 꼭 외국어관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공법 이런 거 들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뭐 죽을 지경이죠. 그러면서 시간은 가는 거죠. 그러면서 복습하겠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서 책 좀 봐야지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그죠? 거기다 또 지인들이 또 연락 와서 만나자 그러면 또 안 나갈 수도 없고 대인관계를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차마 중개사 시험 공부하고 있다고 말은 못 하겠고 그죠? 나가서 보리음료 한잔 마시자 그러면 평상시랑 똑같이 마음은 저쪽에 있는데 그죠? 그래도 몇 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에라 내일도 하면 되지. 그리고 자 2차 가야지 그러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 어느 순간에 겨울에서 어디로 가요?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예, 봄이 오면 3월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또 이제 마음이 또 참 그렇단 얘기죠. 예, 뭐 이러다가 이제 다음 달에 공부해야지.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중개사 공부하는 분들이 홀수를 선호해요. 예, 짝수 달에는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11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12월에 공부하냐면 안 해요. 12월은 뭐 막내 연말 뭐 이렇게 했으니까 깔끔하게 2020년 몇 월부터? 1월부터. 아, 그죠? 그래서 이 12월 한 연말쯤 됐을 때 하루 날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고 이상의 계획은 없다. 이대로만 가면 나는 합격이다. 그죠? 반나절 계획 짜고 나머지 반나절은 그거 감탄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오늘은 됐어. 내일부터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1월 1일이 빨간 날이잖아요. 그죠? 그게 1월 2일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중간째 이러저러 있다니까 한 중순 되죠. 중순이 되면 우리는 중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요. 항상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2월 달은 아, 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 월 달로 간 거예요? 3월 달로. 3월 달에 갔다가 또 똑같은 증상이 반복이 되면 몇 월로 가는 거예요? 5월 달로. 그러다 언제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7월이 되면. 7월이 되면 뭔가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때쯤 되면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7월이 되면. 그 사이에 이 공부한다고 막 진짜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었어요. 이거 공부하러 나간다. 며느리가 이 공부하러 간다니까 시어머니가 애는 내가 봐줄게. 가서 자격증만 따라. 그러니까 이게 풀려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시간 가질 수 있고 살림은 다 시어머니가 다 해준다고 그러고 그쵸?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다가 7월이 되니까 이제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죠. 불안감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근데 7월이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시어머니 설득해야죠. 어머니 알아봤더니 이 시험이 1년에 끝나는 시험이 아니래요. 이게 올해는 1차만 하고 내년에 2차에서 한 2년은 걸리는 시험이래요. 이렇게 해서 박관장반하고 이제 시어머니를 이렇게 설득을 하고 나면 그러면 열심히 할 것 같죠? 열심히 안 해요. 일주일에 이틀만 나오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기억은 지속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금방 간다니까요. 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1년에 한 44번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44번. 근데 벌써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잖아요. 예? 깔끔하잖아요. 그냥 휙휙휙 가는 거예요. 그냥 예, 한 달에 4번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남자분들이라고 안 그러냐면 예전에 저기 그 대학교 쪽에서도 이런 강좌가 있었는데 부부가 왔어요. 원래 부인이 공부하기로 했나 봐요. 근데 와서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책의 두께와 뭐 이런 거 내용을 훑어보니까 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나선 거예요. 야, 집에서 애들 잘 봐. 내가 할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설명을 듣고 책을 보니까는 부담이 막 생겼는데 남편이 해주겠다니까 또 얼마나 고맙고 또 이뻐 보이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공부하는 시점서부터 해갖고 매일 아침에 장어 있죠. 장어를 공세해서 장어 구워주고 삶아주고 뭐 하여간 뭐 무진장 갖다 먹였나 봐요. 그러니 그 양반이 한 5월 달인가 됐으니까 찾아오더라고요. 죽겠다는 거예요. 요즘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장어를 주는데 지금 뭐가 후회가 되면 그때 왜 내가 나섰을까. 그때 그냥 부인에게 맡겼으면 집사람이 맡겼으면 지금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지금 아침마다 장어 올라오면은 경기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공부는 안 되고 있고 정리는 안 되고 있고 시험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그 양반 합격했어요. 합격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무너지면 남은 그 기간 동안에 그죠 부인 자기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주기설기로. 에? 진짜 여기에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올인할 수. 이게 인강을 통해서도 합격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분들은 거기에 온전히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변 환경이 그렇게 또 조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 예? 그리고 되면 되는 거죠. 합격을 하면 다 덮어지는 거예요. 떨어지죠. 후유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후유증이. 예? 여기서는 주로 쇼핑을 어디서 하세요? 떨어지면 여기 상권에 아주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예, 거기 보면 82페이지에 하단에 가면 이제 부동산 공급이라고 있죠. 예, 여기는 이제 잠깐 쉬었다 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